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연말연시 따뜻한 마음으로 사회 온도를 높이는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이 막을 올렸습니다.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웃을 위한 따뜻함을 나누는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이 본격 출범했습니다. 지난 1일 사랑의 열매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캠페인 출범 선언과 함께 캠페인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에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나눔 목표액은 총 4,040억 원으로 지역사회 안전지원과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 4대 지원 분야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저희 사랑의 열매는 국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모아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전국 곳곳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대한민국 나눔 플랫폼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대해 시민들은 나눔의 의미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 이제 2, 3년 동안 코로나 계속 지속되면서 뭐 개인적으로 사람도 많이 못 만나고 회사 업무도 되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극복되는 해였던 것 같고요. 나눔을 통해 가지고 서로 기쁨이나 따뜻함을 같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이라고 해서 그때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할 수 있어서 더불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나눔이 가득한 연말. 나눔의 온도가 따뜻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